달콤해 보이는 이 초콜릿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캐피카! 제닌 안토니의 작품 각다. 말 그대로 갉아서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안토니 자신의 치아. 직접 입을 벌려 거대한 초콜릿 덩어리를 갈고 씹고 깨물었죠. 입안이 모두 헐고 지쳐서 더는 못할 정도로요. 그리곤 뱉었습니다. 뱉어낸 초콜릿은 침과 섞여 녹았는데 이것으로 하트 모양 초콜릿 상자를 만들었죠. 과정을 알고 나니 조금 역겹기도 한데요. 비슷하게 돼지기름 덩어리를 씹고 뱉어 립스틱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초콜릿과 지방을 폭식하고 다시 뱉는 행위는 식욕의 죄책감을 가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행위의 결과는 초콜릿 상자와 립스틱, 낭만과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죠. 어쩌면 안토니는 그러한 고통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건 아닌지, 이것이 정말 달콤한지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